헤이그에 특사를 보낸 이후 고종은 일본에게 압박을 당하는데, 헌데 헤이그의 밀사를 파견하시다니요. 이 사안으로 이토 통감이 격분하고 있습니다. 자제야! 자결함으로써 사직의 위기를 구할 수밖에. 친일파 조선 대신들은 고종에게 자결하라고까지 말하는데, 폐하께서 책임을 지셔야겠습니다. 이참에 황위를 황태자 전하께 양위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세요. 네 이놈! 분노하는 고종황제. 일국의 왕을 섬기겠다는 것이냐? 지금이 어떤 세상인지 대하는 모르시오. 흉칼을 거두라. 대하! 선의하겠다. 결국 고종황제는 왕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.